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볼 때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만 했었는데 다른 모델을 뭘 할까 하다가 저희 지금 여기 셋업 중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마스터 건반을 가지고 왔어요. 마스터 건반 MODO 해머 88인데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의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책상 오기 전까지는 매번 이거 하고 치워야 돼갖고 언박싱 하고 다시 박싱하고 언박싱하고 이걸 지금 한 3주째 하다가 드디어 이 책상에다 올려놓게 됐었는데 네. 이게 이 정도로 큰 박스에 이렇게 안에 스티로폼과 함께 이렇게 동봉이 돼서 네. 배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업적에 보시면은 MODO Made in China 있고요. 이 옆에 건반 그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앞에는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엄청나네요. 박스 리뷰인가요, 혹시? 박스 그게.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이걸 왜 사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해머 88이라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건반이 일반 피아노와 같다. 네. 네. 그리고 해머 터치를 통해서 피아노와 같은 질감의 연주감을 느낄 맞아요.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스터 건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컨트롤러 있잖아요. 미디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DAW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디 가상악기를 불렀을 때 그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그 컨트롤러들을 전부 다 그냥 미디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반 형태의 것들이 가장 많지만 노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슬라이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MPC처럼 이렇게 그렇죠.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스터 키보드라고 하는 거는 가장 뭔가 다양한 포맷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반 형태의 컨트롤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디사이저와 마스터 키보드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안에 내장음원이 있느냐 없느냐 모듈의 네. 유무 차이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모듈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상악기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실제로 외장악기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사운드들이 더 좋았고 다양했고 그리고 실제로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냈을 때 훨씬 더 좋은 사운드의 퀄리티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장 모듈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미디 인아웃을 돌려놓고 그 그렇죠. 안에 있는 사운드를 갖다 땡겨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 인풋 기계가 아니고 미디 아웃풋 기계인 거죠. 그 그렇죠. 기계에서 실제로 자기 내부에 있는 사운드를 이쪽으로 쏴주는 그런 그렇죠.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모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단순히 소리를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소리를 가공할 수 있고 내가 거기다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뭐 녹음을 한다던가 해갖고 자기가 다양한 사운드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샘플러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듈과 샘플러를 건반과 합쳐놓은 것이 신디사이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도 뭐 여러분들이 되게 막 좋아하시는 뭐 노드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디사이저의 개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유명한 악기들이 있죠. 노드 가지고 계신가요? 노드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고 바이러스 잠깐 쓰다가 네,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신디를 외장 신디들을 쓰다가 다 처분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다 다시 복각이 돼서 나오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제 예쁘고 그냥 눈앞에 그냥 있으면 좋고 이거 말고는 그렇게 반드시 필요해서 사게 되는 경우는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어떤 그렇네. 거 쓰세요? 신디? 저는 노드 리드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 리드 갖고 계시군요. 노드 리드 2X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사실 거의 잘 안 쓰게 되지 않아요? 그냥 마스터 건반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마스터 건반으로 쓰게 되고 네. 그 저는 RD를 되게 오래 썼었는데 RD700 그 롤랜드 신디사이저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피아노 소리도 되게 좋고 써먹을 만한 그런 건반 위에 클라비넷도 되게 좋고 네. 뭐 브라스나 이런 것들도 제가 되게 좀 애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굳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운드를 찾아오고 그걸 오디오 레코딩을 따고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 건반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그리고 이 모듈의 기능을 제외한 그냥 정말 순수한 마스터 건반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미디 컨트롤러에서 좀 대세를 이루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니즈는 남은 거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거나 피아노를 아니면 연습하는 거를 동시에 그 목적을 좀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아노와 똑같은 88건반 사이즈의 그럼요. 해머 터치를 찾게 그럼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76건이나 이런 것들 건반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터치가 해머 터치가 아니면 사실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해머 터치를 뭐 여러분들에게
타겟팅을 해드리자면은 피아노를 연주하셨던 분이 지금 미리 입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기는 피아노를 같이 배울 거거나 혹은 피아노 조금 칠 줄 알아서 아 그 특히 보컬 분들 네네 피아노를 연습 많이 하시죠. 그렇죠. 어쨌든 피아노를 피아노로서 조금이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88 해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 M-Audio 해머 8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터치 대비 그리고 가격 이게 가장 적정선에서 잘 정리된 이 88 해머 터치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괜찮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한테 그냥 뭐 필요해서 88 해머 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걸 샀거든요. 네. 이게 가격대가 지금 50만 원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뭐 신디 같은 경우에 뭐 싸봐야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냥 컨트롤러로서의 기능만 좀 중요해지면서 저도 RD 계속 쓰다가 얼마 전에 뭘로 바꿨냐면은 그거 있어요. 컴플리트 컨트롤 아예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랑 완전 대응되게 만들어놓은 이 건반이 하나하나 불 들어오는 컴플리트 컨트롤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거 그거가 한 135만원? 이 정도 지금 가격대 출시되어 있는데 그거 사갖고 세팅해놓고 빼놨어요. RD RD 옆에서 놀고 있어. 사실 원래 가격은 RD가 더 비싸고 그러네요. 사운드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반을 피아노로 구동을 시키려면은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켜서 연동을 시켜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D는 신디니까 오디오로 연결을 해놓고 이거 볼륨 올리면 바로 소리가 났는데 그거 귀찮은 것 말고는 하나도 뭔가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마스터 건반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88 해머 터치 중에 가장 가성비가 적정선에서 자리 잡힌 모델이다. 이렇게 네네.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머 터치라는 게 피아노와 같은 질감의 묵직한 건반을 가지고 있고요. 피아노로 불러보죠 뭐. 네 피아노로 바로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랑을 할 게 있습니다. PC 세팅 그 우리 할리온 쓰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쓰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컨타 컴플리트 컨타 오 알리자키스 그렇습니다. 요 악기들을 해놨는데 이건 지금 인스톨 안 된 악기들이고 다들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네. 뭐 깔면은 노트북 바로 폭발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을 못 깔아놓은 악기들이에요. 자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컨타 악기들입니다.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아주 정말 등골이 휩니다. 휘어 와 또 이 컨타 악기들이 또 가격이 상당하고 워낙에 종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살 수도 없고. 비싸도 정품 구매하시길 네, 바랍니다. 정품 차근차근 돈 모아서 사는 재미가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여기 이 노트북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드럼 하나 네. 그리고 신스 몇 개 그리고 컨타 5의 팩토리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베이스 하나 피아노 하나 뭐 이렇게 스트링 하나 이렇게 제가 불러놨는데 이걸 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랜저라는 악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네 현대죠 뭔 소린가 자 이렇게 불러놨는데 자 여기가 이음이 아닌데 왜 이음이 나오는지 네. 모르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88건은 이 밑에 라에서부터 이 위에 도까지 굉장히 네. 넓은 레인지의 건반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8건이죠 88건 네.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은총씨 자리에서 뭔가 여기서 좀 연주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낮은 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뭐 바꾸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올려주시면은 은총씨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옥타브가 지금 3옥타브가 이쪽으로 밀려가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완전히 원래대로 네.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미 2옥타브가 올라가서 은총씨가 쳤던 게 이쪽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가 최저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바로 이 옥타브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막 C샵키 같은 거 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C샵키를 내가 저걸로 치고 싶다. 이 건반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변했죠? 그럼 이게 반음이 올라갑니다. C샵이 돼요. 그래서 C샵키를 C키로 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빨간색 반짝반짝거리죠? 요거는 나 제자리예요 라는 뜻입니다. 네. 상대음감인 분들은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이쪽으로 또 깜빡깜빡 들어왔죠?
이번에는 이제 반음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음 올리면 깜빡깜빡 저 제자리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옥타브 체인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모듈레이션이랑 피치 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은 피치 휠은 이게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피치 휠이지만 안 먹는 악기고요. 모듈레이션은 역시 딱히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피치 휠과 모듈레이션을 세팅을 해보기 위해서 아예 다른 악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개의 악기를 또 깔아놨어요. 그래서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FM8이라는 신스 악기를 하나 불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나 불러봤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운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거시 중에 마우스가 날아가서 참 정말 너무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든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그쵸? 이게 온음으로 이제 피치를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가게 됩니다. 모듈레이션 피치로.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변하는. 네. 모듈레이션은 악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먹는지가 다 달라요. 저희 맞아요. 저번에 그 벚꽃 엔딩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모듈레이션이 비브라토의 역할을 한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비브라토가 아니고 사운드의 그런 EQ잉의 세팅 자체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볼륨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모듈레이션은 악기마다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피치 힐도 마찬가지고 피치 힐은 지금은 저희가 온음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2 세미톤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미디 창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옥타브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맞아요. 있고요. 24까지 가는 경우에 2옥타브까지도 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치를 많이 쓰게 되는 건 베이스 악기에서 좀 피치 휠을 쓸 일이 종종 있는데 자, 우리가 스칼비 프리베이스를 하나 불러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블레이드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비브라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베이스 연주를 네.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 것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주법 변화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이 달라지죠. 이쪽에서도 보면은 손을 긁는 소리죠. 네, 이런 소리 사운드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건반이 넓으면은 다양한 좀 주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고요. 그리고 이 M-Audio는 터치가 굉장히 묵직해서 피아노 대용, 연습 대용으로 네. 사용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스터 건반의 개념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좀 애매한 사이즈들보다 아예 확 가는 사이즈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갈 거면 아예 88 해머 건반 아니면 무슨 노트북과 연동시키려면은 똑같이 막 M-Audio에서 나온 막 30몇 건짜리 있어요. 막 요만한 거 진짜 막 가벼운 거. 애초에 건반 자체가 이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 그 멜로디언 사이즈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400g, 500g 막 이렇게 완전 가볍게 나온 여행용 마스터 건반 같은 게 맞아요. 있는데 그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아예 포터블하게 쓰시고 그 심지어 뭐 접었다 펼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은근히 무겁더라고요. 그게 한 1kg 나가더라고요. 보통 모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용으로는 그 M-Audio 그 건반 제일 작은 거, 멜로디언 같은 거 그거 하나 지금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진짜 연주가 아닌 컨트롤러로 쓰실 때 88 해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피아노를 피아노답게 연주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해머 터치 88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럼, 손드럼 이렇게 올려서 손드럼도 보면은 이게 그 거기에 따라서 치는 강도에 따라서 그렇죠. 벨로시티가 많이 먹잖아요. 이런 벨로시티를 디테일하게 주는 데 있어서 해머 터치가 약간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소프트 터치는 건반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세게 눌러도 팍 튀고 그 중간에 그 중간 대역을 조절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소프트 터치는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세게 치는 거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빵 눌러도 내가 이렇게 해도 그 벨로시티 자체가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쳐야지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땅 치는 그게 나오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벨로시티를 좀 민감하게 사용하고 그렇죠. 싶으신 분들은
해머 터치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네, 더 디테일한 연주를.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핑거드러머 박인우님을 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핑거드럼을 조금 재밌게 치시려면은 해머 터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 76 막 이런 데는 해머 터치가 없어요. 작은 건반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88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시작하는 마스터 건반으로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머 터치는 무엇인지, 마스터 건반은 무엇인지, 그리고 MODU 해머 88은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는지 오늘 마스터 건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컨트롤러들이 나오면은 이제 마스터 건반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네네. 제외하고 컨트롤러로서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는지, 어떤 네.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 시간에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MODU 해머 88 첫 컨트롤러 시간 했고요. 저희 항상 아이템 시작할 때마다 좌충우돌 계속해서 정해진 포맷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나오면 또 뭘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또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네, 계속해서 어느 정도 포맷이 정리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의 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뭘 할지는 몰라요. 네. 네.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지, 어떤 액세서리를 하게 될지 전날 알게 되는 네. 리뷰 중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네.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극한 레코딩. 극한 레코딩. 네. 앞으로도 계속 레코딩 타임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